자, 퍼스트 라운드. 자, 우리 자 지금 중계 들어갔습니다. 자, 자 지금 자, 2년과 1년 반이라고 하셨죠? 좀 되시는 분들이에요. 네. 아우 지금 우리 눈빛이랑 몸놀림이 자, 역시. 레드는 위닝 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네. 오, 좋아요. 스텝 좋고. 지금 체급은 지금 블랙이 조금 더 나가는 수준. 네. 지금 앞선 가드를 내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대방이 주먹을 좀 불러들여서 반격을 하겠다. 약간 그런 뜻이. 오, 지금 앞선 카바 치고 스트레이트 넣었어요. 오, 지금 보디. 좋습니다. 보디. 오, 트리플 체. 아우 좋네요. 좋습니다. 아, 이 좋아요. 아, 눈살아 이거. 어우, 좋아. 아. 지금 고개를 지금 다 지금 블랙 선수는 네. 고개를 너무 많이 숙이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면 안 좋습니다. 고개를 들고 상대방을 봐야 됩니다. 자, 눈은 좋아요, 지금 둘 다. 아, 지금 기습적인 잽. 어우, 지금 좋았어요. 네. 피했어요. 피했어요. 아, 지금 고개를 많이 숙이는 것보다는 아, 지금 네. 훅이었는데 카바에 걸렸고. 자, 오, 지금 내 왼손. 아, 지금 우리 레드 기어 선수는 네. 잽이 좋네요. 앞선 잽이 좋아서 잽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에 반면에 이제 잽이 좋으니까 상대방 잽을 견제하기 위해 가드를 좀 올리는 게 좋겠죠. 자, 잽거리 해서. 잽만 조심하고. 어, 지금 좋아. 예, 위험했죠. 어. 확실히 정통 복싱하는 체육관들이 보면 네. 예, 스파링도 그렇고. 아우, 네. 지금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원투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스텝 뛰면서 몸을 좀 풀면서. 아, 지금 고개 너무 숙였어요. 이제 고개 숙이면 피하기 힘들네요. 고개 숙이지 말고. 자, 여기는 지금 판교의 서현역에 위치한 네. 서현역 로데오 거리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더 복싱 짐. 네, 판교 옆입니다. 여기. 네, 판교. 정자동. 네, 서현동. 서현역. 자, 서현역 5번 출구. 자, 우리. 아, 지금. 피해야 돼. 지금은 기회였어요, 사실. 원투를 쳤으면 맞을 상황이었어요. 네, 어우, 좀, 뭐, 네, 보디 좋았습니다. 어우, 좋아요. 원투 왔어요. 지금 잽 같이 걸렸고, 카운터로. 원투. 와, 지금 방어가 의외로 공격보다 방어가 조금 약한 편이에요. 네. 왜냐면 고개를 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자, 1라운드. 자. 자, 세컨드 라운드. 자, 세컨드 라운드. 원투 스테이크. 시작과 동시에 네, 좋습니다. 약간 좀 연타가 부족한데 연타 위주로 팀 빼고 원투 쓰리 포까지. 판교 로데오 거리에 있어서 그런지 여기도 직장인들이 좀 많이 있는 네. 편이죠 체육관에. 예. 그래서 뭐 우리 외국인 뭐 영어 선생님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학생들보다는 그 우리 캐나다 프로 복서 네. 한번 우리 인터뷰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은 영어로. 재밌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확실히 1라운드보다는 2라운드 들어서 습관 좋았고요. 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습박을 약간 뒤로 피한다는 생각으로 좀 하는데 네. 뒤로 피한다는 생각보다는 약간 사이드로 발을 뒷발을 사이드로 빼면서 네. 빵을 쳐주면 좋습니다. 복싱이로 아니고 여기는 더 복싱진. 자, 습박은 약간 옆으로 빠져서 친다는 생각으로 저 우리 아산에 있는 관장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양선 관장님께서. 그러면 습방을 하려면 접근하다가 갑자기 뒤로 쓱 빠지면서 그렇게 시도를 하는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주먹에 맞춰서 빠지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고개 계속 흔들어주고 고개를 점점 흔들어주고 가도 올리고. 지금 네. 잽이 좋으니까 잽에 많이 맞아요. 네. 잽은 근데 블로킹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또 잽 나오죠. 지금 또 잽, 네. 이게 지금 잽에 걸리는 이유는 이 가드가, 지금 스트레이트 하나 걸렸고. 지금 네. 괜찮았습니다. 지금. 지금 네.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가드를 올려야 돼요. 가드를. 가드 올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원투, 원투. 자, 30초. 아, 네, 오, 네. 좋습니다. 남자전 30초, 30초. 자, 15초, 15초. 주먹을 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지금. 하야! 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죠? 마지막! 어, 지금 마지막. 아, 또 두 개를 약간 죽였어요. 아, 좋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